안녕하십니까? 스위스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광 안전성 규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단계별 광 안전성 시험 전략 말씀드리고요. 용량이 독이 되는가? 라는 질문 던져보고요. 광독성 시험의 다이나믹 레인지, 그 다음에 잠재적 광독성 의약품의 안전 마진, 세이프티 마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생물학 강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태양에서 이제 대기를 뚫고 지표에 도달하고 우리 사람의 피부에 도착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파장을 거치게 되는데요. UVC는 블럭이 되고요. UVB는 피부에 도착하고 UVA 가시광선은 피하까지 그래서 혈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빛과 의약품 사이에 이런 광독성에 대한 인터랙션이 없도록 약물이 얼만큼이 이제 혈액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광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 안전성 규제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ICH의 스탠리 주제인데요. 2009년까지 지역별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FDA 그리고 유럽 그리고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432가 있었죠. 인비트로 3 T3 NRU 광독성 테스트가 있었고요. 파이널 버전이 2004년에 나왔습니다. 광유전 독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상충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ICH-M3 같은 경우에 이제 광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광 안전성 평가에 대한 ICH-S10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건의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이던스가 나왔죠. 피부 독성 시험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요. 현재 ICH-S10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ICH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이제 몇년 전에 스텝 5에 도달을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이행 상황입니다. 2014년에 한국은 도입을 했죠.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약사로부터 규제 당국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M3와 S10 기반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네,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가기 전에 광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상시험 중에 이 피부를 이광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이 3상과 이제 시판 때는 완전한 광 안전성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리스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위해성, 유기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이러한 AR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임상 시험에서 리스크를 알려줘야 되고 라벨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판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에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 독성의 속성에 대해서 후반부에 파악을 하게 된다면
특히 삼상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었고 이미 투자된 비용도 많이 낭비가 되죠. 그리고 다른 후보 물질로 신속하게 변경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위해성, 유익성과 관련된 라벨을 내용이 라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경쟁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GLP 이전 그리고 임상시험 이전에 완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ICH-S10 2013년에 퍼블리시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플로우 차트고요. 또 법적인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WG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단계별 시험 전략이 되겠습니다. UV 스펙트럼에서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MEC가 100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인비트로 인비보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전략이 되겠고요. 주석을 보시면 이 주석을 오른쪽에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요. 실제 파지티브 인비트로가 어떻게 우선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비 스펙트럼 1000 미만이냐 그러면 추가적인 옵솔션 테스트는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는 인비트로 3TC NRU 광독성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0%까지는 관련된 이제 인간에 대한 위해가 없다. 비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피프가 5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비보 팔로우업이 필요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MEC가 1000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임상 시험 단계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UV 스펙트라와 MEC 밸류입니다. 샘플을 스펙트로포토미터에 놓고요. 가장 높은 값을 살펴봅니다. 90에서 700까지를 보고요. 인비트로 포토톡스 테스트입니다. 도스 디펜던트한 독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색이 없어진 뉴트럴 레드 스테이닝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IC50 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레디에이션이 없는 경우와 그러니까 빛을 쪼아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왼쪽으로 이 그래프가 쉬프트된 걸 볼 수가 있죠. 포토 이리테이션 팩터 광조사 인자를 계산합니다. 5 미만이면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네가티브라고 보고 있고요. 5 이상이면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IF를 보고 팔로우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좀 기다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포토 LLNA입니다. 마이스와 렛을 사용하는데요. 노바티스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퍼블리시한 것입니다. 3일 진행이 되었고요. 매일 태양광을 T-max 타임 포인트로 30분 동안
10도스 UVA를 조사했습니다. 이 G를 매일 살펴봤고요. 부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쇼트 스터디로서 광 위해에 대한 동물 시험 결과를 보셨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에리시마 점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에리시마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5mg 때는 없었고요. 도수가 100이 되면 점수가 이미 첫날 이레디에이션 이후에 높아졌죠. 2에서 3, 3일차는 3까지 도달했습니다. 도수가 더 높아지면 이튿날에 3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시마 점수를 통해서 그 반응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엔드포인트들을 보면은 림프 노드 그리고 이어 웨이트 에서도 이 레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 그 도스 레벨하고 비교해 보시면 100, 400 이렇게 늘어나면서 25는 네거티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웨이트 그리고 림프 노드에 대한 값이고요. 볼륨 포지티브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인비트로와 인비보를 비교를 해보면 좀 재미있는데요. 인비트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인비보의 독성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프 값을 좀 보았습니다. 인비트로에서 카테고리로 나눠 봤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5 이하로 네거티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 포지티브 점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애니멀 스터디를 이제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25까지 네거티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가요. 그리고 인비트로로 광독성을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물에 있어서도 이 포지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프가 100이 넘게 되면 10개 중에 9개가 여기서 포지티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비보 포지티브 결과를 인비트로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피프 값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컴파운드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뭐 딱 봐도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4년에 나온 그 논문입니다. 보면 이런 그룹들을 이제 좀 나눠서 봤는데요. 애니멀 스터디의 숫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지티비티를 봤을 때는 그 숫자가 피프 값에 따라서 파지티비티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다음은 임상적인 광독성 시험을 보겠는데요. 만약에 임상에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애니멀 스터디에서 파지티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이 클리니컬 테스트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퍼블리케이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임상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FDA라든가 또는 노바티스 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과연 이것이 허용이 가능한가 수용 가능한가라고 이제 문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게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던디바 대학에서 이 컨셉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랩이 또 같이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포토 센세티비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미니멀 도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피부 위에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홍반이 발생을 했던 것이 있죠. 여기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도즈가 각각의 환자들에게 투여가 됐고요. 베이스라인 도즈는 가장
센스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 인비트로 마찬가지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각 환자에 대해서요. 이 광 민감성 지표라고 하는 것이 PI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보다 광 민감성이 높은 스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을 취했을 때 광 민감성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 그룹과 파지티브 컨트롤 그룹 이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엔드포인트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민감성 지표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플랫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로플록센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컨트롤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스파프로착센이 컨트롤로 사용이 되었는데 1시간 조사를 하고 나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24시간이 들어가 나니까 확실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것이죠. 24시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홍반이 감소를 했습니다. 플라세보와 드러그 자체가 이런 파라미터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컨트롤은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임상에 포함이 되는 그런 드러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 레인지 UVB, UVA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UVB와 UVA를 섞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UVA만 가지고 저희는 보긴 했습니다. 사례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이프티 마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ICHS-10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상에 있어서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이프티 마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사이프로플로사스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뭐 다른 독성도 다 마찬가지지만 광독성에 대해서 노화율이라든가 노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마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세이프티 마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디가스타드입니다. 현재 이제 임상 중이었던 그런 물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관련된 퍼블리케이션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임상을 실시를 한 거였고요.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흡수가 있었고요. 리트로 테스트가 있었고요. 인비트로 테스트가 있었고요. PF 벌류가 5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거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지티브였죠. 인비보에서 또는 포토 LLNA에서 봤을 때 킬로그램당 500mg까지 봤고요. 그리고 네가티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저희가 생각을 하는 클리니컬에서의 노출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디가스타트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노출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에서는 인비보이던 아니면 임상에서던 거의 인비보와 비슷한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다. 1000 또는 2000kg당 mg까지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별로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애니멀 스터디가 있었고요. 동일한 노화율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스터디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노출 같은 경우에 CMAX 같은 경우에 노화율만 가지고는 안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세이프티 마진은 15배로 잡게 되었습니다. 클리니컬 스터디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네가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세이프티 마진은 애니멀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15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서 더 이상 이 라벨랭에 이 프로텍티브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었고 FDA에서도 이것을 허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퍼블리케이션이 이루어진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희 컴패리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시 쪽이겠죠. 여긴 온코 쪽인데요. BRAF 키아나제 이니비터 약물입니다. 원래는 포토톡시시티가 이제 예상이 됐었고, 네, 애니멀 스터디에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티브였던 것이죠. 네, 그런 것이 환자들에게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처음에 온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첫 번째 임상에서 봤을 때 이 피부 반응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이게 임상에서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했다는 것이죠. 인지보에서는 네가티브였는데도요. 그래서 ICH-10이 개발이 되고 있었고, 단지 EWG도 여기에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노바티스에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LNLNA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애니멀 모델에서도 파지티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이프티 마진 자체가 크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로시 스터디에서 애니멀 모델에서 네가티브가 나왔다는 것은 이 광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ICH-S10과 비교를 해봤을 때 광원이 스펙트럼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햇빛을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광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로시 스터디에서 나왔던 네가티브라고 했던 것은 이제 위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마진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붙이는 것처럼 이제 포지티브 컴파운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보면은 익스포저 레벨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일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데요. 55인데. 그런데 클리니컬 익스포저를 보면 임상에서의 노출을 보게 되면 세이프티 마이틴 같은 경우에는 1이고, 그 다음 하이어 도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190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엘과 이 폴스 파지티브 도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라드 페닙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마진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클리니컬 마진이 훨씬 더 적었고, 이렇게 했을 때 환자들이 임상 참여자들이 이 피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엘보다 낮게 잡힌 것이죠. 세이프티 마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것이었고요. 광 안전성이 이런 마진과 그리고 노출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니멀 스터디를 잘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스터디는 일반적인 이 광독성 스터디를 잘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도즈 디펀스를 MTD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M3, S10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체 설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유관성 있는 용량 의존도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MAX, TMAX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뭐 마진을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퍼블리케이션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 이제 회사에 계시는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을 했는데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이것은 광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업계에서 서베이를 한 것입니다. ICH-S10 이행 이후로 상황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건데요. 이 업계 협회에서 미국에 있는 협회 그리고 여러 협회에서 같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두 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ICH-S10이 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규제 당국과의 경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2018년에 서베이는 이루어졌고 2019년에 분석이 됐고 퍼블리케이션 자체는 이제 올해 된 것입니다. 전체 페이퍼에서 한 장으로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27개 회사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서베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 질문들을 좀 나눠서 보면 인비트로 테스팅 관련된 부분, 애니멀 테스팅, 클리니컬 테스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S10이 채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베이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ICH는 표준의 조화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테스팅 같은 경우에도 포커스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 TG43이라든가 또 그리고 S10은 약간의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한 것이었는데 변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응답한 회사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ICHS10에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에서 여러 가지의 그 테스트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부 테스트에 있어서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여기서 퍼지티비티 레이트가 너무 높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인비보 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ICHS1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회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로덴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인비보에서요. 롱 에반트 레트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마이스에서는 발브 C가 이용이 또 되고 있었습니다. 3도트 레벨로 MTD까지 커버를 하면서 하고 있었고요. 또 피부와 눈을 노출을 시키고 있었고 보통은 10줄 퍼 제곱센티미터 당으로 이렇게 해서 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반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피드백들이 보았을 때는 그 클리니컬한 광독성 연구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 연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파지티브가 나오게 되면은 이 클리니컬 상에서의 그 위험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일종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마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비트로에서 파지티브인 경우에 이것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잘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10에서 50배 정도의 그 마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응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케이스에서만 5에서 10배의 마진이 이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비트로에서 다 네거티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마진 오브 세이프티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광독성의 물질 이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 적용 약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E를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클리닉상에서 클리니컬하게 관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물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적인 조치, 뭐 예를 들면 그 햇빛에 대한 그 보호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만성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이런 유관한 광독성 리스크를 허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ICHS1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잠재적인 광독성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독성이나 또는 접촉성 알레르기 유발 인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인체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CMAX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CMAX 계산을 할 때는 애니멀리스의 노아엘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스티디 스테이트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효한 노출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보면 이제 ICH S10 이행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잘 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서베이를 보면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그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ICHS10과 관련된 EWG라든가 또는 업계 협회라든가 또는 저와 함께 일하시는 노바티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위스에 가보시면 노바티스 회사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롯입니다. 저희 경쟁사죠. 그런데 저희 도시에 와보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여기서 국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독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이 뭐 나라나 회사나 상관없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